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이 생생 회박하시는 천을 소개받고 저희가 무릎과 허리 부분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혹시 이 몸이 안 좋은 분한테 이거 권해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정말 너무 좋아졌다고 놀래하시더라고요. 이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몸이 안 좋으신 분한테는 적극 권해드립니다. 생생 회박하시는 천. 대한무상화 평준화 국민운동본부는 6.15 전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고질적인 입시 경쟁과 대학 서열화, 대학 등록금 해법으로 대학 등록금 무상화와 평준화를 제시했습니다. 대학 서열, 입시 경쟁, 평준화로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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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서열, 입시 지역, 무상화로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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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다른 OECD 국가들은 대학 재정을 국가가 부담하고 대학 서열을 없애면서 대학 연합체를 출범시키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여전히 막대한 사교육비와 비싼 등록금, 대학을 줄 세우는 입시제도에 예속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곳에 교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은 여전히 눈 감고 있습니다. 대학의 문제는 대학의 문제이다 라고 손을 긋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자세입니까? 대학 무상화는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균등교육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평등교육을 실현하는 것이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대학을 상향 평준화시켜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일자리가 수도권에 쏠려 있어서 그나마 지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청년층이 되면은 다시 수도권으로 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을 제대로 만들고 교육을 제대로 살리고 우리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고 우리 지역을 육성화시키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나서야 됩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지자체의 역할 반성하시고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제7조에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충북도에 2018년 명문고 육성 요구, 충북 인재 양성재단과 도내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의 특정 대학 진학자 장학금 지급 등을 지적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도내 지자체들이 오히려 대학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조장해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중에서 약 18% 정도가 한 번 이상의 자살을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한테 다시 물어보죠.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 친구들의 40%가 학교 성적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것이 우리나라이고요. 또한 본인이 원하는 대학,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아이들이 약 94%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의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94%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삶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학벌의 서열 체제가 너무 강구하고 서열이 높은 대학에 가기 위한 엄청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들이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최근에 했던 노력들이 이런 것들이죠. 입학 사정관제, 그리고 학업부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었습니다. 홍보도 많이 했고 이걸로 인해서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화 됐는지. 경쟁만 더 심화됐고 치열해졌고요. 그 다음에 불평등은 더 많이 늘어났고 더 많이 깊어졌습니다. 고등학교는 가치관과 인생관을 형성하는 시기인데 이러한 과도한 경쟁은
결국은 아이들의 인간관과 시민의식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요, 학생들의 뭐 개개인의 진로라든가 적성에 맞게 고과목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고과목이 일정 기준에 도달을 하면 졸업하는 그런 제도이죠. 근데 이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과목을 선택할 때 대학에 유리한 교과목을 선택할 거라는 거죠. 즉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불평등을 초래할 거라고 합니다. 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지고 있는 교육 전쟁 역시도, 즉 고교학점제 역시도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내지 못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이 무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을 만든다 하더라도 대학이 변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실은 고등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대학 입시는 폐지되어야 되고, 대학의 서열은 또한 폐지되어야 되고, 대학의 무상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의 출정이 반드시 대한민국에 자살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18%가 아니고 0%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청주시민 여러분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은 대학 무상은 OECD 평균인 GDP의 1%를 대학 재정으로 사용하면 이룰 수 있다며 고등교육 재정 교부법을 제정해 대학 무상화를 실현하고 대학 공공성 강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민주노총 충북본부 대회실에선 대한민국 대학혁명 충북 콘서트가 열립니다. 충북맥스TV 경철수입니다.